재벌가 출신이다, 정치인 딸이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. 결국 이게 지금 이야기를 너무 길게 아니에요. 해가지고 네. 돌아간 거예요. 들어오자마자 주연 맞고 이러니까 네. 뒤에 뭐 누가 있는 게 아니냐. 전혀 그런 거 아, 내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뭘. 너무 돌려서 하니까 내가 짧게 한 거 아니야. 아, 이렇게 하는 거지. 뭘 답답해. 너가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는데. 옛날처럼 얘기해봐. 옛날도 이렇게 얘기했어. 아니, 이렇게 얘기 안 했어. 아니, 그래서 어떤 상황이에요? 아, 근데 전혀 이제 그런 거 없고요. 저도 그러니까. 사실 깜짝 놀랐던 게 약간 그런 게 설이 막 썰이 이게 나돌아니까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근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짧았다 뿐이지 뭐 조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역도 했었고 막 이렇게 뭐 영화도 찍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. 네, 과정이 다 있었다.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그걸 이게 빨리빨리 해서 주연을 좀 더 빨리 네, 한 그런 점도 있기는 그냥 있더라고요. 본인이 좀 럭키한 거예요? 운이 정말 좋았다고 할 수 있죠. 아하.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일 하셨어요? 그냥 되게 평범하세요. 네. 평범한 게 어떤? 이런 것도 얘들아 네가 물어봤단 말이야. 이런 거 네가 물어. 그거 좀 해. 네가 일 좀 해. 네가 안 물어보니까 내가 물어보잖아. 아버지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? 아니 근데 사실 이랬지 않아 괜찮아. 이렇게 물어봤던 거네. 아버지 아버님은 어떤 일 하세요? 아 그냥 평범한 네, 그냥 사업 좀 하시다가 평범한 사업이라고. 평범하지 않을 이게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진짜로 이렇게 뭐 집안에 되게 돈이 많아서 주연 자리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? 그거 우리한테 아니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니까 근데 뭔가 신인이 좀 갑자기 뛰어오르면 이렇게 보게 됐죠. 뭐가 저 친구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아니 근데 1년수 주인 같은 조건이야. 같은 조건이고 다 똑같은데 없는 것보다 그래도 있는 게 나아. 아니야. 그거는 같은 조건이라면 없는 게 나지. 감독님이 김구라 하시면 그럴 거예요. 아니야. 아니야. 지금 이게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보편적인 보편적인 아니에요? 같은 조건이면 음악도 마찬가지 아니야. 아니, 공연상에서도 주연을 꿰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음료수도 좀 갖고 오고 그러면 너 대사 한 마디 더 주고 그러는 거죠. 아니, 후배도 후배도 들어왔는데 뭐 좀 저녁 때 아버지가 와서 뭐 소갈비 자꾸 사주시고 그러면 괜찮아 보여 얘가 연기도 괜찮아 보여 어느 날. 아니 근데 좀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님께서 저기 IT 쪽에 사업을 하신다고. 네네네. IT 쪽에서 평범하게 하고 계신다고요? 네. 상장하는 사요? 아니요. 그냥 되게 그냥 진짜 평범해요. 네. 그 되게 평범한 기준이 없어요. 뭡니까? 주변의 친구 모를 얘기하는 거. 되게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? 건물 평수를 얘기하는 거. 강남에 네. 평수 큰 아파트에 살아요.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IT인데 뭐예요?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.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. 전문이에요. 네, 파는 거 전문이에요. 보안이냐 아니면 무슨 솔루션이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. 제가 자세하게까지는 잘. 그건 이게 되게 뭐 이런 건 아닌데. 원래 진짜 괜찮은 집 애들은 잘 몰라. 그러니까 몰라. 규모를 몰라. 너무 무서워. 맞아. 몰라. 아니 왜냐면 진짜요. 그게 아니라 원래 집이 어려우면 자식들 앞에서 여보 그거 어떻게 이러면 애들이 왜냐면 집이 좁으니까 듣지. 그러는 거야. 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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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진짜.